근데 여기 나만 있는 게 아닌데? 와! 와, 진짜 예뻐. 진짜 예쁜데 너무 외롭고 고독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현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모 버전의 게임, 풀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플레이했었던 아네모이 어폴리스류의 게임입니다. 잔잔한데 분위기가 굉장히 기괴하다고 해서 지금 기대작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은 데모 버전, 원 스테이지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플레이 해봅시다. 한번 쭉 볼까? 뭐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원래 인트로 영상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데모 버전이어서 그냥 안 나오는 건가? 그래서 재생으로 넘어갑시다. 인트로는 지금 따로 없고 바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사다리 타고 내려왔다가 떨어졌나 보다. 그지? 사다리 타고 내려오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그냥 평범한 수영장이네. 그지? 무슨 소리야? 바깥은 안 보여. 약간 전등이 스파크 튀기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네요. 나 지금 신발 신고 있는데 들어가도 되나? 오. 뭐 되게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물과 타일뿐. 뛰지 마세요라는 표시인가? 여러분, 난 길이 다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뒤쪽으로 가니까 또 완전 다른 길이 나오네요? 앞쪽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가 앞이랑 뒤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일단 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와. 백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미끄럼주의. 가까이 붙으니까 사다리에 자동으로 이렇게 탁 자세를 잡네. 여기 되게 깊어. 어우, 야, 깊으니까 이동 속도가 엄청 느려요. 마치 정말로 지금 물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와, 요즘에는 진짜 물 그래픽이 장난이 아니구나. 야, 이거 VR 끼고 하면은 진짜 미치겠는데? 아, 맞아. 이거 VR도 지원된다고 했어. 여기 오리가 있네? 유일한 오브젝트. 아무것도 없는 이 장소에서 오리를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외로우면 다시 돌아와서 저 친구 이름을 지어주자. 윌슨 비슷하게 이제 왈슨 어때요? 어? 지도?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길이 이어져 있는데? 보면? 이게 만약에 진짜 지도라면 말이지.
돌아다니다 보면 되겠지. 이 환기구도 있고, 왼쪽이 되게 어둡네. 이 어두운 쪽으로 더 갈 수 없어요. 벽으로 막혀 있나 봐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긴 또 길이 보이네요.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도 길이 있고. 나 이거 길 잃을 것 같은데. 여기도 길이 있고. 진짜 미로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여기 있는 환풍구가 있군요. 아우, 차가워. 이쪽 길이 맞나? 와, 진짜 이쁘다, 벨. 마치 고급 수영장에 혼자 전세 내고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 그, 이 구멍은 뭐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너무 어두운데? 왜 계속 들어가지? 더 안 들어가진다. 뭐야? 뭐야? 아, 소름 끼쳐. 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무서워. 기분 나빠. 아니, 조명의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이 기괴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약간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바깥은 너무 밝아서 보이지가 않네요. 여긴 또 뭐야? 길다란 복도 끝에 계단이 있네. 이거 네 발자국 소리지? 약간 발자국 소리가 울려서. 근데 뒤에서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 이게 뭐야? 이 사다리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손 모양, 그지? 수영장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 오늘 의자가 여기 왜 있어? 뭐야? 나 왜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앉은 거야?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건가? 아, 깜짝이야. 막 자동적으로 앉아져가지고. 와, 나 이런 게임에서 저 앉는 기능 있는 게임 처음 봤네. 그래, 이 넓은 곳에서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지? 한 바퀴 돌았다. 여기 왔던 데다, 그지? 그래, 이 맵이 엄청 넓어 보이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지금 무한히 확장되는 건 아닐 거야. 내가 이게 지금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맵이 익숙해질 거라고. 타일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깨끗하네.
여기 청소는 누가 했나? 여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청소 비법 좀 물어봐야겠다. 여기 사달. 아이씨! 아! 아, 진짜! 아, 진짜 놀랬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너무 놀랬다. 아우, 손발이 저릿저릿해, 으. 이 수영장에 계속 있었어가지고 좀 녹슬었나봐요. 또 어디야? 여긴 틈이 좁아. 여긴 갈 수 있어. 이거 약간 그 뱃살 테스트 아니야? 그 나무 기둥 막 산책로 같은데 나무 기둥 두꺼운 거 얇은 거 막 이렇게 좀 사이 띄워놓고 여기 들어가면 날씬 뭐 여기 지나가면 비만 막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 나 그거 항상 가장 날씬한 부분은 절대 못 들어갔었는데. 올라가네? 다시 내려가네? 무슨 소리야? 이게 가끔씩 약간 되게 이상한 소음이 껴있어. 사이사이에 기분 나빠. 다리를 굽힐 순 없네요. 와, 아 진짜 수영장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나밖에 없다니. 약간 진짜 백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와 대박. 어? 어? 저기 점프대가 있어. 에? 괜찮은 건가? 점프해도 되니까 점프대가 있는 거겠지? 이게 정말 백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진짜 그냥 넉넉히 보게 되는 건축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건 뭐죠? 워터 슬라이드? 아, 워터 슬라이드를 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종착지였네. 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여기를 타고 못 올라가네. 점프가 안 돼. 애초에 점프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점프해보자. 물 바깥에서도 점프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아 다른데 아직 다 안 둘러봤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다. 그지? 어우 무서워. 어 소리 봐. 너무 기분 나빠. 이거 하늘이 아니야. 그냥 거대한 전등이야. 그지? 전기 스파크 지 하는 노이즈가 소름 돋아. 나 내려가 볼게. 뭐야? 돌아왔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나봐 여기.
여기가 아까 거기다. 어? 아닌가? 아 맞네. 저기 사다리 부러진 곳. 어,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탈출구라고 써 있네요. 근데 탈출구가 여기인 걸까? 근데 난 탈출이 안 되는데? 아니면 저기에 표시가 있는데? 이쪽? 이쪽이 탈출구야? 어? 어? 이 계단 표시가 있네? 어? 무슨 소리야 이거? 시계가 있어. 역행하는 시계라. 시계는 초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침도 지금 굉장히 확실하게 역으로 돌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1분만 더 기다리면 정확히 12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12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군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 여기가 아까 워터 슬라이드 봤던 곳. 이 조명을 의지해서 뒤로 가보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데. 또 막다른 곳인가? 아니면 계속 가지는 곳인가? 계속 가지는데? 어? 아니네? 막다른 곳이에요 여기. 이런 곳에서 계속 살면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장소는 근데 뭘까? 저기로 어떻게 가는 거지? 옷 가는 건가? 그냥 장식인가? 어우 차가워. 야 그래도 목마르면 이 수영장 물 마셔서 버티면 되겠다. 그지? 왜 무슨 소리니? 여기가 아까 탈출구 표시가 있던 곳, 그죠? 과연 여기가 맞을까요?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길이. 이게 뭐니? 진짜 생긴 거 참 기분 나쁘게 생겼다.
조그마했을 때는 눈치 못 챘었는데 이제 기분 나쁘게 생겼네. 어? 야 여긴 뭐야? 이거 가도 되는 건가? 어 무서워. 조금만 빨리 가자. 어? 계단이야. 어? 왠지 여기가 탈출구라는 예감이 들어. 다른 길과 전혀 이어져 있지 않아. 그렇지 않을까? 오리야, 네가 길을 알려줬던 거구나. 너의 강력한 존재감으로 여기가 출구야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말해서 미안해. 내가 여기서 탈출하면 너를 꼭 잊지 않고. 에? 다른 길이 없나? 계속 흰색과 물만 보고 있다가 여기 갑자기 빨간색이 보이니까 되게 이질적이네요. 근데 이 워터 슬라이드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어 깜짝이야. 여기 오리가 왜 있어? 오리야 안녕? 넌 그 진짜 정체가 뭐니? 너 왜 오겠어?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부끄럼쟁인가? 아 근데 여러분 수면에 지금 위쪽에 그래픽 그대로 비치는 거 보이세요? 그래픽이 진짜 나 현실에 있는 것 같아. 이거 봐, 그대로 비치잖아. 와 나 실은 이게 현실 세계고 게임하고 있는 내가 게임 속의 내가 아닐까? 그건 또 뭔 미친 소리니? 아니 그만큼 몰입이 잘 된다 이거지. 이렇게 분명히 조명 쪽 광원은 눈부신데 주변이 어두운 거 보면은 좀 되게 목욕탕 느낌 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목욕탕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불빛 있는 곳은 되게 밝은데 어두워. 전체적으로 뭔가 살짝 낡고 허름한 그런 느낌. 뭔가 참 신기하단 말이야. 완전 미로네. 이거 별일 없겠지? 아 이거 너무 미로운데? 에? 뭐야? 뭐야? 누구세요?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물장구 소리가 들렸는데? 저기요? 저거 뭐야? 오리다! 야,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얘가 출구를 알려주는 애일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출구일 거야. 오리가 첨벙거렸나? 근데 너무 어두워. 야, 뭐가 보여야 말이지. 야, 진짜 이런 곳에 실제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나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이, 깜짝이야! 아유, 오리야! 아, 왜 있어, 이런 게. 아, 나 진짜 놀랬네, 아. 아, 요즘 왜 이렇게 간이 콩알만해졌지? 여기 유독 밝지 않아요? 어, 마음에 안 식죠. 뭐야? 너네 봤냐? 손? 여기로 들어갈 순 없어요. 뒤쪽으로 가라는데? 어? 여기 분명히 길이 없지 않았어요? 아닌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지금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친구도 우리처럼 착한 친구가 아닐까. 아니 근데 여기 나만 있는 게 아닌데? 와, 와 진짜 이뻐. 진짜 예쁜데 너무 외롭고 고독해. 아이, 형광등의 지식 소리 귀가 좀 아프군요. 와, 엄청 크고 광활해요.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순 있는 걸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또 다이빙대가 있네? 근데 사다리가 저거 누가 타라고? 점프해서 타는 건가? 다이빙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여기 앉아서 그냥 형광등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진짜 귓전을 때린다, 그지? 맞아, 이런 소리는 조용히 있으면 더 크게 들리거든. 계속 움직여야 해. 움직여서 발소리를 내야 이 소리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어. 움직이자. 아래로 내려가지네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 다이빙 때? 에? 다이빙 때 끝이 안 보여. 어, 이제 보인다. 끝났어? 이렇게 죽고 끝이야? 이렇게 데모가 끝난 건가?
맨 처음 다이브 했을 때 되돌아가기 했었잖아. 돌아감기. 그곳은 내가 죽을 곳이 아니었던 거지. 이 백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장소에서 떨어져 죽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야. 백룸이 내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었다가 저 장소에서 이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거 아닐까요? 뭔가 좀 씁쓸하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비디오 기록을 잘 살펴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맵의 구조나 디자인, 분위기, 연출 이런 것들이 그런 점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기괴하고 소름 끼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게 만들 수가 있구나. 아주 기대가 되는 신작 게임 더 풀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은 또 마저 정주행 해보도록 하죠. 이게 또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있어서 되게 좋네. 녹화 기록을 보는 거지. 나머지 다섯 개 숨겨져 있는 기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